안녕하세요. 외국 여행이다. 미국 슈리. 대박 케이크. 한국 한별. 오케이. 네, 우리 오늘도 리액션하러 왔습니다. 아니, 여기 스테인인 뭐 물은 줄 알았어요. 흰색 바지 입을 합니다. Anyways, 우리 오늘도 뉴비 리액션하러 모였습니다. 저번처럼 옛날 보이그룹인데 미국 보이그룹.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보이그룹. Backstreet Boys. 왜? Backstreet Boys. 와, 모르는 사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다네. 그래서 오늘 진지한 리액션 볼 수 있어. 이거 진짜 야, 이거. 옛날 미국 음악. 진짜 옛날 미국. 이거 1996년에 데뷔했고, 그래서 이거 엄청 오래된 노래인데. 아, 태호 아직 아리나 96년생이에요 딱. 네. 그때 나온 거. 그래서 한별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거야. 이거 5월. 그럼 태어나기 전. 모를 수도 있겠네. 나는 두 살이었어. 오. 이거 비밀로. 나는 두 살이었어. 이거 제가 말을 시작할 때 아마 이런 노래 듣고 아마 제 첫 말은 I want it that way 였을 거예요. 그래서 I want it that way 뭐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영향이 큰가? Let's go. 뭐야, 그치? 5인조인가요? 응? 5인조인가요? 그런가 봐. 그런가 봐. 5인조 맞을 거야. 다섯. 오, 되게 옛날 비행기 느낌이네요. 이거 프라이빗 비행기야. 아마도 아닐 거야? 아니네. 군대에서 많이 왔다. 군대에서 작은 비행기. 에이. 오, 넥인가? 넥. 여기에 비주얼은 누구지? 여친구야, 아~ 바로. 여친구 동생도 앨범 나왔는데 나 그때 진짜 좋아했어. 어, 맞아. 근데 나 이 그거 좋아해. 어, 멋있어. 어, 너무 분위기가 이 다섯 명 중에 제일 튀는. 저는 확실히 넥밖에 모르지만 아, 얘는 AJ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얼굴이 AJ. 뭐야, 춤추다. 어, 안무 있는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Yes. Tell me why. 이거 CG인가? 이거 아니지. 현장에서 아니지. 현장일 수 없는 느낌. 어. 옛날에는 이렇게 공간 하나를 되게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어, 그치. 공간 하나. 딱 거기만. 어? 갑자기 화질이 좋아졌는데. 되게 화질 너무 좋아. 내 걸 비하면 화질이 완전 좋아. 생각도 못하는 화질인데. 어, 좋은데요? 96년에. 오, CG. 어. 만났다. 팬들 비행기 앞에서 또 AJ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프라임도 있어. 근데 또 누구 한 명 보이지? 보통 모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지. 끝난. Yeah. 저는 노래를 들으면 알 줄 알았거든요. 몰랐어? 아예 몰랐어. 아예 처음 들어봐. 이거 아마 Backstreet Boys 제일 유명한 노래였어. Backstreet Boys 모르면 NSYNC 알 수도 있어. NSYNC 몰랐어. 일단 제목 가수 이름은 아예 몰라요. It's gonna be me. 나 아마 그때 영어 공부하려고 이거 때문인 것 같아. 뭔가 가사를 노래 들으면서 이때부터 영어 좀 배운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가사 찾아서 어떻게. 아쉬우니까 하나도 보자. 그 Backstreet Boy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I Want It That Way랑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좀 길어요. 네, 뮤비도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뮤비 본 적 없어. 봤나? 이거 제일 유명한 노래도 아니고 아마 Top 10이긴 하지만 나 이 노래 좋아해. 우주사? 그런 거 아니야. 스타워즈다. 스타워즈 나와 있었을 때 이거 하는 거는 어디까지
긴가? 그래서 길어 이거 때문에. 이거 겁나 길어. 이거 1분 지나지 않았어? 이거? 맞다 길어. 이거 때문에 옛날 스타일이다. 와 진짜 완전 옛날 스타일. 완전. 어 근데 미래인데? 뭐야? 어, 어머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아니야 그 오! 지구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거 같아. 그래서 자고 있었어요. 우와 우와 와 재밌었겠다 이 뮤비 찍을 때. 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와 그때 당시 CG였을 때? CG였을 때. 저런 의상은 진짜 입었겠다? 진짜 입는 거야. 딱 찰리한 초콜릿 광자 같아요. 찰리한 초콜릿. 댄서들 대신 이제 로봇으로. 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되게 화려하다. 와 신기하다. 날씨 보니 진짜 잘 찍었네. 우와. 자꾸 현실적으로 저 로봇들이 진짜 사람이 쫄쫄이 입고 추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배경에서 이 쫄쫄이 입고 사람을 추는 거니까 자꾸. 중간에 스토리 때문에 멈추는 노래. 스토리 없는데 왜? 그러니까 아직 무슨 스토리인지 몰라. 제가 그것만 알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에서 미래. 어 누구랑 싸우네. 어 땡부다. 아 뒤에서. 던진다. 아 템포 길네. 길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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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옛날 안무 진짜 빡세다. 아 지금 아무도 빡센데. 다 끝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이긴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참 드는 거지. 네. 어땠어? 백스트리트 보이스. 할 말이 없어. 그 정도는 대단하다. 진짜 옛날 생각이 나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니까. 가끔은 투어하는 거 같아. 근데 몇 년 전에 내가 진짜 그냥 몇 년 전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11년에 아니 그때 최근이지 않았어? 아니, 11년에 진짜 큰 컴백을 했어요. 오래 쉬다가 진짜 큰 컴백하고 근데 그거 11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 기억에 근데 지금 11년에서 투어 하고 있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냥 새로운 노래도 나오기는 나온 것 같아요. 해체를 안 한 팀이군요. 해체하기는 했다. 96년 다시 만나는 건가? 가끔은 다시 모이고 공연을 하는데 공연이 진짜 웃겨. 그냥 신기하다. 진짜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배 이만큼 나오고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시고 멋있습니다. 뭔가 더 뭐라 해야지? 리얼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 모습 그때로 똑같이 보여주는 거잖아. 내가 지금 늙었다. 난 지금 이 모습인데 그래도 그거는 마이드가 멋있을 것 같아. 보이그룹 옛날 미국 보이그룹 뮤비 여기까지 백스트리트 보이즈 어떠세요? 혹시 추천할 노래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바이 바이.